그러니까 이거 맛있는 냄새. 갑자기 식욕이 확 올라오는. 와우. 근데 요리는 바로 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무슨 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중에도 탑클래스. 게를 넣은 된장찌개. 그것도 그 지역에 사는 망그러브 게를 이용한 된장찌개. 오늘은 빠치 않네요. 오늘 빠치 않아요. 좀 맑은 국물을 원합니다. 소스를 올려봐. 어. 소스 올려. 어. 야, 소뚜껑 소중히 다뤄야 돼. 네, 소뚜껑 맞췄어요. 오케이. 아, 우리 된장. 된장. 기름을 많이 넣으면 게찌개는 기름 많이 넣으면 느끼해지거든. 그러니까 들기름 찌그만 둘러가지고. 아. 된장을 한번 구우면 풍미가 좋아지거든. 오. 와우. 와. 아이고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얘를다 수컷이네. 자, 이게 새우로 치면 꼬리인 거고 여기가 송창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떼야 돼요. 다 닦아내야 돼요. 싹 닦어. 와. 자, 게 넣을게요. 와. 야, 야, 이게 장난 아니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진짜. 야, 기가 막히네. 와, 와, 야, 너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마마,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꼬막이다, 꼬막. 꼬막이다, 꼬막. 뭐야? 우리 어제 봤던 꼬막.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 네. 오빠가 만든 소스 중에 참간초라는 게 있거든. 참기름, 간장, 식초. 꼬막 양념이 좀 매워도 괜찮아? 전 좋죠. 아, 오케이, 오케이. 매운 식초를 한번 가보자, 오늘은. 아, 코코넛 식초다. 거기다 이제 그냥 대충 러프하게 세 개, 세 개, 두 개 넣으면 맛있어요. 여기다 설탕도 똑같이 두 개. 참간초설 332, 3322. 332. 묵할 때도 그 소스 너무 맛있어. 오리엔탈 드레싱처럼 샐러드로 뿌릴 수도 있고. 나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걸로 이렇게 뚝딱뚝딱 하시지? 다른 것 같아. 모양이 달라. 완전히 모양이 달라. 오빠 안에 것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응. 내가 먹어볼게. 비슷해. 비슷한데 홍합 맛이 좀 묘하게 난다. 홍합 오랫동안 삶으면 이 맛이 나거든. 식감은 굉장히 쫄깃해요. 질긴 느낌은 아니고 쫄깃한 느낌. 되게 추위해요. 감칠맛은 충분히 있어요. 오빠 살 많아요, 안에? 게 자체가 맛있네. 감칠맛이 훨씬 더 세. 꽃게랑 좀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다른 게 그거예요. 강릉 어딘가요? 강릉 가셨나요, 강릉? 여기는 어딘가요? 강릉 아닌가요? 아니 그 뭐 양념을 어떻게 한 거야? 잘 야? 오빠 응? 이 양념 비비고 무 싹 올려가지고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여기 팔라완제도 꼬막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오. 양념이 왜냐면 여기는 구워서 잘 안 드신다니까. 오케이. 자 구우세요. 좀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숯불구이 장어라. 숯불 장어구이라. 이게 오빠. 사실 뼈 뜯어내는 게 엄청 힘든 작업이거든. 이거? 손질.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비주얼 장어구이집에서. 그렇지. 장어는 되게 급하게 말리거든. 굽는 순간부터 확 말려 들어가서 처음에 센 불에 들어가면 확 오그라들어. 이런 팬을 쓰면 좋은데 나는 장어구이 때 처음엔 좀 약불을 시작하는 편이야. 내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그때 강불로 들어가지. 오빠 굽는 시간은 어느 정도? 저만한 구이에 돼지고기를 굽는다고 생각하면 대충 맞아. 쟤도 결국 고기거든. 물고기지만 쟤도 고기야. 그럼 저만한 두께의 고기를 굽는 시간은 극단적으로 다르진 않아. 양념은 언제 바릅니까? 양념은 다 익은 다음에. 80% 익은 다음에 발라야 돼.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굽는 거예요, 오빠? 굽는다기보다 그 다음에 데우는 거야. 아, 데우다. 구우면은 다 타버려. 오케이. 소스를 만들 건데 대단한 건 아니고 예. 좀 달달하고 맛있는 맛이 나는 양념을 만들 거라서 간단한 거 아니야? 그냥 금방 하는 거 아니야? 어, 금방 하는 거예요. 간단한데. 간장. 보이나? 응, 됐어. 좋아요. 다진 생강. 오빠 왜 그거는 집만 하는 거예요? 어, 생강이 직접적으로 씹히면 아. 양념을 오래 익힐 게 아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아. 생강은 집만 내면 향만 살리고 입에 걸크럭거리지 않게 만들려고. 오. 4, 5, 6, 7, 4. 야, 야, 옮기자. 끈다, 끈다. 옮겨. 바로 끄네. 옮겨. 고추장 장어 좋아해? 네. 고추장 장어도 만들어볼까? 어, 좋지. 아, 그래? 똑같이. 맛술 좀 넣고 설탕 맛있어. 장어는 뭐 장어는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 거. 양념. 와, 냄새가 갑자기 확 달라졌어. 나머지는 고추장 좀 발라볼까요? 네. 네. 아, 난 이게 완전 내 최애. 인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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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So good. So yummy. Thank you. 뭐야?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사라. 어. 맛있어. 어, 그래? Thank you. Perfect. Perfect. Thank you. Perfect. 하하, 잘 먹네. 잘 먹네. This is 고추장 sauce. Eel. It's a little different taste, but it's very spicy, so. Spicy one. Korean chili paste. Yummy. Yummy. Spicy, no? Not really. Not really, okay. Muopoda 이렇게 손으로 나눠 먹으면서 되게 친해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 재밌는 또 그리고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살 게 별로 없어 지금 문제가. 뭐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마음속으로 두 가지 세 가지쯤 후보를 놨어요. 국물 디포리 그럼 국수 그럼 뭐에 들어갈 부재료 거기에 들어 건더기들 그렇게 연결을 시켜보다가 보니까. 매칭이 안 돼. 제육볶음 고기 안 돼. 생선조림 무 부서져 많이. 이게 있으면 이게 없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고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그래서 아우 조금 안타까웠어요. 다 되는 게 없으니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다리. 돼지 다리가 통으로 있더라고요. 돼지를 닭처럼 키워. 그만큼 돼지가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구나. 아, 돼지고기 해야겠구나. 그때부터 돌아갔죠. 한국 돼지고기는 뭐가 있지? 요리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족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삶아야 돼. 일단은 이 다리 부위가 냄새가 많이 나요. 어떤 돼지도 냄새가 나요. 다리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빼야 돼. 그래서 무조건 최소한 2시간을 삶아야 되는데 지금 뽀개긴 했는데 택도 없거든, 2시간에. 되게 재밌는 게 이 동네 돼지들 특유의 냄새가 있어. 리총에서도 나고 꼬치에서도 나고 기분 나쁜 냄새는 아니고 모양은 바닐라향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매력이란 매력이에요. 또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이게 한국인은 다 아는 건데 된장을 넣으면은 이게 비린맛이 좀 잡혀요. 그래서 원래 시판 조미료를 넣는 이유도 잡내를 잡는 거예요. 감칠맛을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드는 핵산이나 아미노산들이 이 비린 냄새 분자들을 잡아서 중화시켜주는 거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된장은 뭐예요? 조미료예요. 되게 맛있고 건강한. 형, 이 가게 어? 돌다가 미안한데 어. 술 같은 거 파나 봐봐, 술. 술? 어, 무슨 술이든 단 거, 넌 그냥 술.
알코올 마시는 거. 뭐 전통 술이든 뭐 상관없고 술 있는데 찾아봐. 술. 양파 넣고. 요거 다 닦은 거야? 요거 요거만. 그거만. 요거 넣어 한 번. 형 이거 레몬가 처음 거지? 어. 레몬 맛이 나는 거야? 레몬 그래. 우리 똠양꿍 먹을 때 그 위험한 맛 있지. 그게 이건데 냄새를 향긋해 봐, 영투아. 오. 되게 프레시하지. 오 산뜻한데? 요분들이 좋아하니까 살짝 넣으면 좀 취향 저격 아닐까?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지. 우리도 막 파스타 위에다 파 뿌리잖아. 막 파나 깨 뿌리잖아 음식에. 오케이. 이 시간.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간장. 간장이 좀 모질라가지고. 생강 다 나왔어 생강? 생강 생강, 생강 여기 일단 깐 거. 다 까야 돼. 이거 다 까야 돼. 다 까야 돼? 너무 열심히 안 까도 돼. 흙만 없으면 돼 흙만. 아 그래요? 아 이거는 좀 까야 되겠다. 물이 빨리 끓어야 되는데. 8시까지 돼야 되는데. 물아 끓어라 좀 끓어라. 사육대는 무 같은 맛이니까 연육작용에 도움이 될까 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는 커피를 우리가 먹으려고 싸온 건데 이거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좀 색깔이 안 나와. 유희야 설탕 이거 왔다 모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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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와. 사올게요. 사와. 슈가. 슈가. 노? 노 슈가. 오빠의 요리를 끊기게 할 수 없어. 여기요. 어 땡큐. 얼마야 이게? 50이요. 어 싸다. 와 너무 세? 오늘 정말 이거 18도 아닌 것 같은데. 18도. 에이티였나? 이거 형님 물어보자. 에이티? 에이티? 왓? 에이티? 에이티? 왓? 그거 한 3분의 1만 와. 와 대단해. 와, 잠깐만요. 저스트 모먼. 좀 뭔가 감동적이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 고급사이고 나왔다. 반찬이 나왔다. 싫어. 더 맛있다잉. 뭐? 에이, it's like a... It's like a taste of island Greek meal, but... This is good. This is the kind of French fries in Korea. I would have thought. That's delicious. So good. They cook the best foods. 뭔가 그래도 나이테가 생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재료 가지고 왔는 건 처음이거든. 너무 신기로워. 와. 야, 진짜 커. 콕콕 진짜 커. 와, 이거 뭐야? 맛없으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 요리를 그들이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의 밥을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5만 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떠났다면은 아, 이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또 저한테는 밥 친구들이 있고. 우유는 약간 숯불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 우리 밥 친구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나눠 먹는 즐거움을 잘 몰랐을 거예요.
너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준다는 게 이런 행복감이겠구나. 진짜 맛있어. 근데 또 우리랑은 크게 다르지 않아. 생각보다 우린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비슷한 지점에서 맛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같이 먹는 행복이구나. 둘레둘레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게 제일 맛있는 거구나.